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아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아마 웰컴 페이지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자, 웰컴 페이지는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요거는 끄시면 되고요. 화면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화면 구성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는 곧 살펴보고요. 요걸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아래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탭으로 구분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탭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이 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problem이라는 것도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이드바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클립스의 어떤 이클립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아웃라인, 프로블럼, 자바 독 이런 것들은 다 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쇼 뷰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아웃라인을 제가 선택하면 이 아웃라인이 바로 요겁니다. 자, 아웃라인을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딱 선택이 되죠. 또는 이 화면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프로그레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창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이 이클립스에서 뷰라고 하는 단위로 불리는 이 구성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요소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이클립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실 만한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 소스 코드에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서 어떤 이 명령어 또 어떤 요소들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roblems라고 하는 것은 이 소스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리스트고요. 자,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그 콘솔에서, 터미널에서 어떤 잡 헬로 월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했었죠. 바로 그 출력된 결과가 이클립스에서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요 뷰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영역은 여러분이 선택한 소스 코드를 실제로 작성하는 에디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로 들어가서 Open Perspectiv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디버그 자바 브라우저 아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디버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버그를 잡을 때 여러분이 이 버그를 잡는 것을 디버그라고 하죠. 그리고 디버그 툴이라고 하는 것은 버그를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들, 디버거라고 통상 불리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디버그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는 여러분이 디버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할 만한 요소들을 이클립스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 뷰들의 모임이면서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바 개발을 하고 한다면
자, 여기 오픈 퍼스펙티브에서 자바를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퍼스펙티브는 이쪽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서 쉽게 퍼스펙티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많은 기능을 이클립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의 수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수업이니까요. 그런 수업이 생기면 그걸 보시던지 아니면 서점에 가시면 이클립스에 대한 기본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어떤 이 심도 있는 기능들을 파헤치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클립스라는 이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개발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Java Project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저희 윈도우 환경에서 저는 드롭박스 밑에 있는 자 F 드라이브에 드롭박스 밑에 있는 생활 코딩 밑에 있는 실습 밑에 있는 자바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제 파일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다른 운영체제의 동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저와는 현재 요 윈도우의 그 주소와는 경로와는 다르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경로의 디렉토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자바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쉽게도 요것들이 있으면 이클립스가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문제가 있어서 요것들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제는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지금 제가 생성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터 디렉토리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일단 요건 옆으로 치워놓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New Java Project라는 화면에서 밑에 보시면 Use Default Location이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직접 로케이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저는 그냥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Java Tutorials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바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로 이렇게 화면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sic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classpath와 project.project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이클립스의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클립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in이라고 하는 것과 si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sic는 소스의 약자고요. bin은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소스는 우리가 만든 .java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소스 파일이고요. 바이너리 파일은 실행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확장자가 .class로 끝나는 파일들이 이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sic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클립스를 통해서 컴파일된 파일은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실제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실행 파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바이트 코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뭐가 됐건 어쨌든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와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로부터 파생된 파일들이 예, sic라는 디렉토리와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분산돼서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실제로 파일을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에서 class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클래스가 이 소스 코드의 가장 자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클래스가 뭔지는 차차로 알게 됩니다. 지금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깜빡했네요. 자, new에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패키지는 만약에 우리가 helloworld.java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이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의 이름이 같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뭐를 쓰나요? 디렉토리라는 것을 또는 폴더라고도 부르죠. 디렉토리와 폴더라는 걸 통해서 이 각각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분리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카테고라이징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패키지를 이해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패키지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뒤에서, 뒤쪽에서 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패키지 이름을 정하는데요. 개발자와 개발자가 패키지 이름이 같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과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메인 주소입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자신이 운영하고 있거나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여기에다가 적게 되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가 만든 패키지의 이름과 일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이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도메인을 사용해야 된다고 어디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하자라고 이 약속되어 있는 관습 같은 겁니다. 자, 근데 거꾸로 씁니다. org open tutorials 그리고 저는 java tutorials라는 이름을 적고요. 우리가 현재 eclipse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eclipse라고 이렇게 패키지의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거는 여기에 있는 요 패키지의 이름은 임의의 패키지입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하는 요 각각의 점들은 나중에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그거는 1분 있다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피니쉬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sic, 즉 소스가 저장되는 디렉토리 밑에 org.opentutorials.java.tutorials.eclipse라는 패키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class를 선택하시면 저 패키지에 소속되는 class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class가 무엇인지는 역시 뒤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분간은 소스코드를 만든다고 하면 예,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패키지 이름이 여기 적혀있죠? 바로 이 패키지에 소속되는 자바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Hello World 라고 정하고요. 요건 public, 슈퍼클래스는 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요것들은 이렇게 UI를 통해서 Eclipse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입력하게 되면 Eclipse가 자동으로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잘 생성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제가 Finish를 눌렀을 때 여기에 파일이 추가되는 모습과 이 에디터에 추가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Finish를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 파일을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열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코드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사용했던 이 new하고 class 요 에디터의 요 화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소스 폴더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생성하려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소스는 바로 요 패키지에 소속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요 파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odifier의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여기 있는 요 public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요만큼의 소스 코드가 finish를 눌렀을 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클래스의 이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패키지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 소스코드상에 기술되는 패키지의 이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이얼로그는 요 창은 별게 아니고 우리가 자주 생성하는 파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편리하게 생성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소스 코드를 적어주시면 예,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제로 돌아가 보면 요만큼을 카피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카피했고요. 이것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콘솔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은 현재 우리한테는 미지의 코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차차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볼 건데요.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 디렉토리 구조를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bi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oi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open tutorials, eclipse가 이렇게 있고
helloworld.class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튜토리얼스의 홈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여기 si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oi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자, 자바, 이클립스라는 디렉토리가 순차적으로 있죠. 즉,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oig, 오픈 튜토리얼스, 자바 튜토리얼스, 이클립스라고 하는 요 각각의 디렉토리는 우리가 만든 패키지의 이름에서 요 점을 통해서 디렉토리들이 구분돼서 자동으로 디렉토리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패키지는 디렉토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elloworld.java라고 하는 요 파일에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의 내용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우리 빈 디렉토리 있죠? 이 안에 oig, openTutorials, javascript, eclipse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 실행 파일이 위치하게 되는 디렉토리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일부러 공백을 준 다음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save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 save 눌렀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save를 할 때 helloworld.cla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코드의 확장자는 .java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그러면 컴파일의 결과로 .java 파일은 어떤 파일이 되냐면 .class로 끝나는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요 파일을 이제 가상머신에게 전달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클립스에서 소스코드에 대해서 세이브를 했을 때 .class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클립스에서 세이브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부적으로 .java 파일, 즉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번거롭게 이 콘솔이나 터미널을 열어서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까지 했으니까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여기 이렇게 생긴 run helloworld.java라고 하는 저거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콘솔이라고 하는 뷰가 열리고 helloworld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찍힌 겁니다. 즉, 이 helloworld라는 이 텍스트는 이 콘솔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world hello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키보드로 저장을 했습니다. run helloworld를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world helloworld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eclipse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